오사카에서 네, 예. 전남자의 깨달음을 진행하고 있는 히로라고 합니다. 네. 예, 혹시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이라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왜 배경이 일본이고 배경이 뒤에 뉴욕인지 네, 의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욕과 일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남자가 영성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예, 서로의 이제 문장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유튜브 팟캐스트니까요.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 저희가 나누고 싶은 문장이나 페이지 속 같이 한번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 네,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장을 읽고,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책이 굳이 없어도 그냥 들어주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의 236페이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네. 보시면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물론 그 대답은 그 사람의 고통체의 밀도나 강도뿐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이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 그러니까 네.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일까요? 고통체가요? 그러니까요. 좀이 부분을 이제 다음 부분 좀 계속 읽어가면서 여기 보면은 다시 또 네. 다시 반복해 과거를 살게 만들고 예, 당신을 무의식 상태 속에 계속 가둬두는 것은 고통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혹시라도 이제 지난 팟캐스트 중에서 마이클 싱어의 책들을 같이 함께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은 삼스카라에서부터 오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잔상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트라우마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 그 경험으로부터 예. 가져와서 과거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가져와서 내가 그거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들, 네, 그런 것이지 않나. 예. 네. 적으로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네. 현존하는 그러니까 것, 예, 또 나오죠. 네, 현재 순간에는 없다는 거죠. 네. 예. 반대로는 현재 순간에는 고통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현재 순간에 없다는 것은 과거나 혹은 미래에 예.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과거에 더 많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고통체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해서 네. 그것이 나를 계속 시달리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것이 이제 고통체이겠죠. 그리고 혹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것도 역시 고통체로 보일 수 있을 텐데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채널이 이제 좀뜬 채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아시안 남자분께서 한국 분은 아니신데 네. 이제 그분이 40살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40살이 된 이제 곧 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이 그분 채널 중에서 이제 급부상하는 영상으로 또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10만 조회수가 넘게 나왔는데, 야, 네. 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 40살이 이제 되었으니 앞으로 한 40년을 건강하게 살것 같은데 이제 절반은 살았는데 이제 과연 삶에서 행복이란 네. 무엇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분도 이제 영성 공부를 하시는지 그분이 하신 얘기가 결국에 현재 순간에 현존하는 것만이 네, 나에게 네.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는 진짜 그 순간 아이들하고 노는 것, 예, 다른 거 네. 생각 안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많은 공감이 네. 됐고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순간 현존하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요즘 또 얘기를 많이 나오는 몰입. 몰입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몰입을 맞습니다. 네. 딥워크나
몰입, 네. 몰입을 하거나 디버크를 하면은 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네, 생각 안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런 거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네, 저희 지난번 팟캐스트를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그 현존의 순간과 고통체를 연결지어서 얘기하시는 게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명성이라든지 부를 쌓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은 그것은 현존의 순간에 있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행으로 곧 다가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일 자체를 현존을 하면서 이 순간에 살면서 그일 자체를 즐기고 그 일을 행한다면은 거기서부터는 그 우주의 그 법칙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알아서 다 주변에 이렇게 계단처럼 딱딱딱 올라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연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246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6쪽에 풍요는 풍요를 낳는다. 저희는 모두 이걸 알고 있죠. 그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은 줘라. 그러면은 더 몇백 배로 받을 것이다. 혹은 작용과 이 우주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저희가 또 지난 바프로터 시간 때또 얘기 드린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이 책, 이 문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미 있는 자기 삶에 좋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핍만 눈에 띈다. 이미 있는 자기 삶에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의 기본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 일기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뭐 숨을 쉴수 있는 이 코, 혹은 폐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계속 얘기 드리자면은 네, 세상이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색하게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다. 네,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는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부자들은 줘라. 그러면 몇배 돌아올 것이다. 네, 이 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왜 주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 내 안에 풍요가 없으면 주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내 안에 풍요가 있어야지 주는 것조차도 선뜻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것은 이내 안에 이미 풍요가 있음을 전제로 깔고 먼저 주는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 다음 장에서 나와요. 248쪽에 그 풍요를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라. 그 풍요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을 때 그곳에 이미 에너지의 미세한 흘러나감이 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줄게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미소라도 줄수 있습니다라는 그 수준이 바로 이 주는 것에 대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부분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늘 풍요를 느끼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온다. 풍요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줄게 없어도 미소를 줄수 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서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네, 이 행운을 불러오기 위한 동작 중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또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돈으로 주면은 그것도 참 좋긴 하지만요. 돈보다 더 기억나는 거가 내가 주는 미소라든지 혹은 내가 주는 그런 내가 줄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 감정이 일으켜지는 거 있잖아요. 돈도 그런 수단이 될수 있지만 돈 자체가 그것을 일으키진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자체 또한 내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옆집 혹은 가는 사람, 저는 이제 운동할 때도
제가 지난 이제 그 인생 서핑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독서 모임입니다. 네, 인생 서핑은. 거기서 저는 어떤 한 가지에 몰두를 할때 이제 표정이 되게 굳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에서 저한테 다가오기가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표정이 굳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기 힘들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입꼬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웃고 다니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꼬리를 좀 이렇게 올리고 운동을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할 때, 운동을 할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되고 함께 있으니까요. 그때 나한테 이 기구를 써도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더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또 웃으면서 당연하죠 하면서 네.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스몰 토킹이 되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기회가 열린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도 혹은 어디선가 내가 어느 곳에서 그냥 이런 여지를 열어두는 것, 내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은 또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렇게 나눠봅니다. 좋습니다. 주는 게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풍요가 없으면 주는 게 어려운데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솔직하게 나는 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아니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뭐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혼자 하지 그걸 왜 남에게 주겠냐. 그래서 네. 어떤 물론 나쁜 경우도 있지만 순수한 경우에서 주는 사람의 행위를 좀 맞아요. 필터해서 보기도 하죠. 네. 그 사람은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 주는 건데, 아니 저렇게 좋은 거면 본인이 혼자 하지 왜 주겠어. 뭐 어떤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네.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어떤 행동으로 주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오래 못 가요.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그쵸? 그래서 예. 나중에 고인물들이, 심지어 게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레벨이 막다 됐어요. 만 레벨이 됐어요. 할게 없어요. 할게 없을 때뭐 합니까? 이제 리뷰들한테 가서 이제 알려줍니다. 도와줍니다. 거기서부터 또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맞습니다. 똑같죠. 네. 인생도 만 레벨이면 이제 할게 없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삶을 축약을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주는 게참 많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줄게 없으면 아까 책에 나온 것처럼 미소라도 한 번씩 네.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주었을 때 어떤 이제 결과로 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험을 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계속 이제 맞아요. 그것도 한번 네. 해본 사람이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 보편님은 아무래도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면서 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이 주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님께서는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저도 그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뭐냐면요, 제가 청취자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새로 그 사업을 여행 코치 같은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오시는 분들을 보아하면은 이 땡땡 뭐 이런 그 브랜드 있잖아요. 유명한 브랜드 뭐 라멘집이라든지 혹은 프랜차이즈들. 근데 그런 데를 가셔서 줄 서는 게 너무 저는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일본에는 정말 맛있고 숨겨진 곳들과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일본까지 오셔서 프랜차이즈에서 줄 서서 먹는지. 그게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 첫 고객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고객이 문의를 주시면서 저는 이제 그 거의 한 공짜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코치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코치를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은 되게 세세하게 뭐몇명 오시냐, 그 가족분들이랑 어떠한 관계냐,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못 드시냐, 이
이 이제 여행 속에서 어떤 걸또 추구하시느냐, 또뭐 어떤 그 스타일의 여행이냐,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쭉쭉쭉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되어 보아서 이분이 여행을 할때 어떠한 느낌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돌아갈 것인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행 코치를 짜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거의 비용의 배가 되는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한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맞춤을 해서 이제 짜드렸죠. 이제 그분이 이제 여행을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이분한테는 별로였던 여행이었나. 일단 피드백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통해서 더 증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찰나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네. 큰 많은 사진 첩들을 보내시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여행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는 여기가 좋았고 이때는 여기가 좋았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그 금전적인 것은 별로 없지만, 제가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경험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내가 해드린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이게 느껴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이게 주는 것의 기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나눠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많이 준 거에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요, 내가 아는 지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 것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에 세월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지식도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내가 아는 지식이 내일 쓸모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끼시지 마시고 지식이 됐든 노하우가 됐든 어떤 거뭐 베풀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아끼면은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빨리 밖으로 내놓으면 그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나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냥 내 안에만 꽁꽁 있으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너무 마치 뭐 환율이 떨어지나 주식이 떨어지나 뭐 다른 어떤 투자 종목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지식도 투자 종목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셨을 때는 바라지 않고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라지 않고 주는 거. 그것 또한 현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받을 것을 또 생각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현존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좋습니다. 아, 참, 뭐, 삶에서 보면은, 뭐, 조그만 거 주시고, 너무 생색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만약에, 뭐, 친구들도, 뭐, 하나, 조그만 거, 뭐, 예를 들어서 냉면 한번 사주고, 그거 가지고 뭐, 몇 달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더럽고 치사하다. 있죠. 전혀 그냥, 안 받고 말지. 다음에 그 친구가 뭐 혹은 그 지인이 뭐또 해준다고 하면은 아,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되도록이면 한번 해주시면은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몇분 계셨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더큰 걸로 그냥 드리면은 입막음이 되더라고요. 더 입막음이 되든지, 거기서 더 괜찮은 분이시면 더 거기서 또큰거 주시고, 야, 내가 너만큼 이만큼 또 해줬다라 그 말을 안 해주시면, 그렇게 또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또 좋은 관계를 또 이어가는, 또 재밌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268페이지예요. 아, 여러분들도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생색내는 거에 대해서 시달려 보신 적이 있으시라든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안 그러셨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내가 뭔가 하나 해주면은 거기 반드시 돌아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약간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 더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최근에 들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저는 그런 일은 특별히 없었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행하시는 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건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젊은 분들이 뭐 하나 해주고 막 생색을 엄청 낸다든지. 그런데 이제
소위 우리 그 삐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삐지는 일이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회사의 어떤 사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 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사장님이 떡을 회사에서 이제 돌렸는데 그 떡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제가 이제 일 끝나면은 이제 퇴근하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중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아. 퇴근하고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분은 그걸 못 참으신 거죠. 떡을 이제 오후 1시나 2시에 그렇군요. 네. 이제 배달이 됐을 그럴 수 있습니다. 텐데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뭐 6시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버린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이제 268페이지예요. 꿈꾸는 자와 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꿈꾸는 자와 꿈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읽어보면은 무저항은 우주의 가장 큰 힘을 여는 열쇠이다. 그 힘에 의해 의식, 즉 영혼이 형상의 갇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엇이 존재하든 무엇이 일어나든 형상에 대해 마음속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상의 절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항하면 당신 자신의 형상 정체성인 에고를 포함해 세상과 세상의 일들이 실제보다도 더 현실성 있어지고 더 견고하고 더 영속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다가 형상들을 놀이를 생존 경쟁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당신의 인식이 될때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상. 형상이 어떤 또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중간에 넘어가면은 중간 269페이지에 꿈이 있고 그 꿈을 꾸는 자가 있다. 꿈은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이다. 꿈이라는 거는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 세계이다. 상대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꿈꾸는 자, 절대적 실체가 있다. 그 안에서 형상들은 왔다가 간다. 꿈꾸는 자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 꿈을 꾸는 자는 그 안에서 꿈이 나타나고 꿈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그것이 상대적인 것, 배우의 절대적인 것, 시간 배우의 시간 없음, 형상의 내부와 배우에 있는 의식이다. 꿈꾸는 자는 의식 그 자체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 들어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절대적인 실체인데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 저는 지금 매트릭스에 막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재밌잖아요.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오라는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네오가 그 이제 자리에 이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뒤에 이 목에 있는 이거를 링크를 시키면은 그 매트릭스 세상에 따라서 나의 이제 게임 아바타처럼 그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막 이제 일어나는 그것들이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인데, 이 꿈이라는 거가 꿈 자체가 매트릭스 세상이고, 그리고 그 꿈을 의식하는 거가 그 네오의 그 바디이지 않나, 몸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몸은 여기 있지만 거기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꿈 세상으로 나가서 매트릭스 속에 있잖아요. 그거가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뭐 에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작 그진 실체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네오라는 거죠. 링크를 꽂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의 의식이라고 좀 빗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으로 계속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바타를 움직이게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우편님 말을 끌으면서까지 이렇게 드렸네요. 아닙니다. 네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것도 결국엔 역할놀이다라고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책에 보면은 다른 페이지에 역할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개인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역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 이것도 역시 그냥 현존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근데 그러니까 톨레의 가르침은 현존이에요. 현존. 뭐 모든 영성책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네, 삶에 저항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살고 말 그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현존하는 것. 마이클 싱어랑 되게 비슷합니다. 네, 제가 계속 네. 읽으면서 마이클 싱어가 여러 번 오버랩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몇번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할까 좀 신기하기도 할 정도로 그 가르침은 거의 위로 올라가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체로 표현하느냐, 뭐 삼스카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뭐또 다른 어떤 무언가로 표현하느냐, 뭐 그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끝판왕은 아무래도 성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 책들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런 구절들도 아무래도 이 성경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함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스무스하게 한번 나눠보자면요. 일단은 거울. 제가 지난 팟캐스트 중에서 이제 타인은 나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에크하르트 톨레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공감이 될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09쪽에 있는 데인데요. 책이 없으셔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하면서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고통체에 넘어러 갈수 있다. 고통체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함께 나온 문장이죠. 정당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비난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에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나오죠. 좀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4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44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 반응하는가가 당신이 자신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잘못이라고 당신이 해석하는 부분은 상대방 그 자체로 본다. 즉 상대방의 에고만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에고를 강화한다. 그 사람 안에 에고를 뚫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에고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 그 에고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군가? 당신 안에 있는 에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은 나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그 거울 여기서 이제 에고라는 거가 좀 참고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나한테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비춰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잘못이라 생각하느냐? 그것 제가 내가 하면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 자체가 또한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저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절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이란 건지 아무튼 그런 태그들 있잖아요. 내가 그 태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현이 될때 눈살이 찌푸러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보여질 때 나는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만 보고 그리고 나의 에고를 투영시켜서 나의 에고를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눈살이 찌푸러지고 아, 이거 나 싫어하는 건데 하면서 그 감정이 내 속에서 발현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내가 그 에고를 강화시키고 내 에고 자체가 된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그 행동이라든지 그 이벤트를 미워하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가 이 말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해도 그 사람 자체는 그 영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 히로가 만약에 무엇을 했어 그럼 히로를 미워하지 말고 히로가 무언가를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초반부터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 미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곧그 사람이 내가 내 안에 있던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튀어나와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이 예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말에서 예수님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에카르트 톨레군이 제가 지금 이책몇 쪽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을 용서하라. 왜냐?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을 안 미워 그 행위를 미워하는 거는 그뭐 죄를 물을 때그 사람은 죄가 없고 그 결국 행위에 대한 걸 묻는다는 거죠. 역시나 예, 알지만 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했을 때그 사람이 미워 보임이죠. 네, 미워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톨레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행위에만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자체라는 거가 그 죽음의 수용소 빅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 수용소에 그 나치가 있었는 되게 유명한 나치 박사 그가 엄청난 유대인 학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잡혀서 잡혀서 어떤 이제 감방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감방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이력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그런 것들 이제 죄와 그런 과오들을 자신이 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그 시점이 달라졌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그 사람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소름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될수 있고 우리 자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만큼 좀 뭐랄까요? 사랑이 아예 없는 반대로 끔찍한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는 타당하다고 물론이지만요. 아무튼 하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비춰지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내가 비춰진 것이지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현존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카르트 톨레의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좀 책도 두껍고 예,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에카르트 톨레가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54번째 에피소드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카르트 톨레는 네, 저희가 다음 55번째 에피소드까지도 이어서 이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네, 저희가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더 나누고 싶은 문장들 몇 가지가 좀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장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네, 저희 토끼남 여러분들 네, 언제나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청취해주신 분들도 오늘 청취해주셔서 네, 감사드리는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오사카에 있는 히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 있는 보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